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전도연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전도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연이 기니까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썰방을 올리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공무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어요. 공무원 갑질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소 마을 버스 회사에서 유일하게 컴퓨터 할줄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가끔 가다가 부장이 나이가 먹어서 전산 업무가 크게 서툴다 보니 전산 업무 같은 거 조금씩 종종 하긴 하는데요. 2주 전에는 야간 운행할 때 분명히 제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정류장 앞에다가 문만 열었다 닫았다고 갔는데 누가 버스 부정차로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구청에다가 사유서를 써서 냈는데, 구청 담당 교통행정과 공무원이 사유서가 성의 없다, 다시 써서 기한 내에 제출해라 써서 다시 써서 냈는데, 이게 사유서라고 써서 낸 거냐면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정확하게 문구 맞춰서 자필로 쓰지 말고, 워드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고 본인 판단하에 과태료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무효해줄지는 결정한다면서요. 며칠 무정차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갑질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중에 CCTV 까보니까 아가씨가 어두운 건물 구석에 짱 박혀서 핸드폰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버스 출발하는 거 보고 잡으려다 버스가 매정하게 가버리니까 엿먹어 보라 하고 민원 제기는 했는데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별 시덥지 않은 거 가지고 감내나라 배나라라 하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지시하고 갑질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문득 생각나는 게 공무원들은 지들 맘대로 갑질해도 되는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빠개 치는 부분은 카드 단말기 문제인데요. 저희 버스 하루 운행 횟수가 총 115회인데 카드 단말기의 기기나 전산상의 오류 문제로 인해서 113회, 114회가 나오는 등 하루 운행 횟수가 작게 찍히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다가 주는 보조금을 깎아버리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회사 사장하고 부장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라 컴퓨터를 전혀 만지지 못하는 능력들이 있는 양반들이고, 그럼 사장 왜 하고 있어? 그 외에 기사들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 컴퓨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직 신문기자 출신인 동료 기사 삼촌과 제가 유일하게 컴퓨터 재산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라 부장이 도와달라 해서 이런 거 도와주면 안 되는데 한 달치 카드 단말기 운행 횟수를 각 뼈수별로 날짜별로 분류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다 나열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반을 버스 한대한 대씩 한 달치 운행 횟수를 검토해 본 결과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가 줄어든 걸로 판명됐고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 하고 해결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뭐만 하면 다른 담당 주무관이 휴가 중이나 공석이라서 처리 안 된다. 다음 날 얘기하면 다시 검토해서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서류를 꾸민 후에 원리 원칙적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에 메일로 작성해라라고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또 이의제기 신청서를 써서 매일 날렸는데 이날 퇴근 후 집에서 재택근무식으로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또 보고 전화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를 썼습니다. 물론 수당 곱빼기로 타갔습니다. 다 적었다고 대중교통관리과에 연락하더니 또 주무관이 연락 썼다고 다음에 또 연락하라 하는 거 말고는 없었네요. 붕어형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공무원들은 결코 편한 직업이 아니라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기분대로 갑질을 해도 되는 직종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서류 작성해서 낼 때는 기한 내 20분이라도 지나면 왜안 내냐면서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는데, 진짜 사채업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공무원들한테 이의제기 하려 하면 늘 항상 단골로 듣는 멘트가 담당하는 주무관이 연갔더니 휴가 중이라고 지금 바로 처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기사 삼촌이 얘기하기를, 딴 사람이 연간의 휴가로 공석이면 대신 알아봐 주면 되지,
자기 일 아니라고 다음에 전화해 보라고 싸가지 없게 전화 끊냐면서 뭐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공무원 너무 많아서 배가 불렀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공무원들이 왜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갑질식으로 지시를 하고 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려 하면 담당자 없다고 다음에 연락해 보라고 매장에 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사연을 보내셨네요. 사실 이거는 공무원 분들의 좀 자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장망인도 그때 얘기했지만 이 수도권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좀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우리 강건강님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나도 이런 비슷한 있잖아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공무원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제가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 이게 웃긴 게, 원래는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제가 개인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낼 때, 원래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저한테. 예. 근데 올해는 공문이 안 왔어요. 공문이 안 오다 보니까, 난 맨 처음에는 실수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 사업자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작년까지 분명히, 이제,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하고, 세금 잡힌 게 분명히 우편으로 왔는데, 올해는 안 왔다. 원래 안 오는 거냐, 실수한 거냐 하니까, 뭐, 금액이 높은 사람은, 자기들 말로는 금액이 높은 사람은 뭐, 안 보내주고, 금액이 낮은 사람 보낸다는 거예요. 난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보낼 거면 다 보내지,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원래 보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행정상으로? 그리고 웃긴 게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버로 이제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당장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당장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 유튜버로 이제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도 개인 방송하는 사람,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금 신고하라고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얼버무려요. 진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세무서를 간거 아니야. 세무서를 간게 아니라 일반 세무서 사무실 가가지고 돈 내고 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자기들이 아는 게 없다고. 이쪽 분야는 아는 게 없다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내가 전화를 왜 해? 그럴 거면. 시간 지나 알려준다고 했는데 2시간 지났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그 난대로 그분들 사정이 있었긴 하겠지만, 솔직히 좀, 전화 받는 입장에서, 세무사 신고할 때 이제, 국세청에서 안 하고 저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거기서 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분들 인건비 내야 돼요. 김태진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공무원이 무조건 뭐, 일 잘하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뭐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근데 저는 뭐 그분이 무조건 나쁘다. 뭐 무조건 기분 나쁘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적으로. 개인차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무원도 조직이 크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크면 온갖 또라이들, 노답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안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똑한 사람만 들어온다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관운이 좋아가지고 직렬 잘 선택해서 사람 많이 뽑아서 운 좋게 들어간 사람도 덜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공무원 공부할 때그 머리만 뛰어나지 일처리나
사람 상대하는 거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민원 상대하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직업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공부하는, 막상 공부에 시험을 붙는 거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일 처리할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이게. 완전히. 뭐, 필기 성적 수석 맡았다고 해서 뭐, 일 잘한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로. 완전 별개거든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갑질이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거는 갑질 같아. 왜냐하면, 이걸 있잖아.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담당 공무원이 버스 기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 같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버스 기사분들이 고충 안 왔으면, 뭐 전화해가지고, 저 선생님, 그,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 선생님, 그, 저희가 민원 들어왔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민원을 할 때도,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말하는 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할 때 이렇게 뭔가 따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도 서비스업을 상대했던 사람이고, 그 서비스할 때 말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현님한테 전화 왔을 때, 아, 그, 저희 그 관할, 그, 교통행정과 공무원, 땡땡땡입니다. 그, 선생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말버스 운전하시면서, 그, 어떤 분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별건 아니고, 그, 자기가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타는 시점에 버스가 그냥 이제 안 알아보고 그냥 쌩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으셨는데 저희도 그걸 이제 사유서를 써야 되거든요. 사유서를 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금 그 잡힐려 적지 마시고 저희가 서식이 있거든요. 그 서식에 맞춰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냥 없는 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까처럼 여기 보면 사유서가 성이었으니까 다시 써라. 육하원칙.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하고 얘기 안 하는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톤하고 얘기한 만약 전대님 아까 만약에 전화 왔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톤을 얘기했으면 기분이 더 나쁠 거 아니에요. 귀찮긴 하지만 기분이 더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쩔 수 없어.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처리해야 돼요. 전대님 그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 공무원들 일반 시에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 돼. 일 처리를. 일을 처리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돼요. 그냥 묵과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님한테 전화를 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저분 그 공무원이면 처음부터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자필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그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 양식 지금 적으셔가지고 요 양식대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냥 뭐 과태료 안 물리고 그냥 없던 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전대원님도 기분 안 나쁠 거 아니에요. 예, 기분 안 나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냐에 따라서 없던 일을 만들 수 있고 일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 정말로. 나도 서비스업을 좀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이 제가 봤을 때이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숙한 부분이. 아니면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할때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거나 사실 교통적이 많이 힘듭니다. 뭐 경찰도 교통과가 많이 힘들고요. 교통이 사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비인기 부서예요. 비인기 부서.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멱살 잡고 이제 무릎 뜯고 하는 사람들이, 예. 아니면 이 사람이 아마 이랬을까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윗 사람이 좋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건데 이게 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사에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요. 네, 적어서 냈잖아요. 내가지고 상사한테 가니까 상사가 던져버렸어. 팀장한테 이걸 줘버리니까, 어이 김조이, 당신 일 처음 하나? 아니 우리 공무원 매뉴얼 같은 건 당신 아니고 봐? 온지 얼마 됐어? 아니 우리는 서류 같은 거 이제 양식도 있고 그 원칙에 맞게 작성해서 받아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나? 그 민원이한테 얘기했어? 얘기했냐고? 민원이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 원칙 같은 거다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적어서 보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좋게 얘기하면 안 적어주니까 어떻게든 닥달해가지고 오늘 안에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장 자리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예. 아마 이분이 내가 봤을 때 샌드위치 당한 입장일 수도 있는 거야. 전두현님하고 상사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그러니까 전두현님도 아셔야 되는 게, 물론 공무원이 정말 이 처리하는 거 답답하고 어이없겠죠. 근데 이게 다 이게 상황을 보면 나는 유추가 되는 게, 이분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말단이면, 9급, 8급이면. 장관이다 아시잖아요. 뭐 7급, 주인 정도 되면 그래도 뭐 내가 가진 권한대로 좀 행사할 수 있어도 그 밑에까지는 그냥 참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이거 사유서 받았으니까 그냥 이거 결재판에다 올려가지고 상사한테 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넘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상사분 이거 보고, 예, 네, 상사분 이거 보고 인상 팍 쓰면서, 자네 장난하나? 이걸 서류라고 가져왔어? 공무원이 처음에? 이래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겠나? 꼭 그걸 가르쳐줘야 하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군대도 갔다 온 양반이 그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해줘야 알아먹나?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 되냐?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당장 가가지고, 전두엽이니 뭐 대뇌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 기사한테 전화해서 빨리 갖다 달라 그래. 오늘 안에 무조건 갖다 달라 그래. 닥달해서라도 오늘 안에 무조건 육하원 시켜가지고 양식 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달라 그래. 이거 도로 가져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마 공무원 현직 공무원분들이 약간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재현한 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을걸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 내막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두현님이나 일반 시민도 충분히 억울해 할수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사정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전두현님? 이 사정을 듣고 나니까 분명히 이 전화를 준 사람은 짬밥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8급 아니면 9급일 거야.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보통 주인만 되더라도 이 전화를 받거나 하진 않아요. 보통 말단들이 전화 받아서 윗사람한테 보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준 사람은 말단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빠꾸 먹었을 거야. 빠꾸 먹고 욕 먹고 하니까 자기도 기분 나빠가지고 님한테 또 강압적으로 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뭐 행정기관을 뭐다 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어느 부서냐에 따라, 어느 구청이냐에 따라, 어느 행정기관이냐에 따라서 일하는 게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도 나는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님이 막 무조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뭐 소위 말해 엿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보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 뭐좀 강압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잘못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엄청 잘못했다고. 근데 좀 심하긴 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선생님 이게 자필로 보내시면 안 되고 저희 서식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냥 없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지금 시간 되시면 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분 윗상사한테 까이지도 않고 일한 번에 처리가 됐을까요? 민원인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근데 사실 공직사회 가보면 이런 유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유도리가 없는 사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스킬입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굴거부스러움 안 만드는 거잖아요. 전대리님도 아셔야 되는 게, 전대리님 항상 뭔가 따지는 걸 좋아하더라고, 따지고 하는 거를. 근데 참 경기도 또라이도 많네. 이거 탄도아님 오세요.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세요. 야, 진짜 경기도 사람 살건안 되네.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버스 정류장 안 있어가지고 버스 못탄걸 가지고 버스 기사가 잘못했다는 이걸로 또 밀어넣고 참. 사실 내가 봤더니 이 아가씨가 제일 잘못했네. 야, 진짜 또라이들 많다. 이번에 왜 사회 완료했다고 서울 지금 완전 뭐 국민 욕받이 다 됐잖아. 지금 서울 경기가. 왠지 아십니까? 지금 서울 경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아유 참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찌질하게 맞죠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갑질은 아니고요 약간 강압적으로 한건 맞아요 갑질 정도는 아니야 갑질 정도 근데 왜 이걸 님이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탄도아님 반갑습니다. 한주 고생 많았어요. 왜 이걸 본인이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아, 저 이런 컴퓨터 할줄 모릅니다. 저 엑셀 카비 7일 떠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해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건 해줘도 뭐 별로 별로 특별히 없는 건데. 솔직히, 아, 보내도 됩니다. 아, 탄도아님 보내도 돼요. 남일 같지 않다고요, 강한 권리? 그리고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우리 탄도아님. 비싼 거던데. 아니, 씨, 나이 그만큼 먹고 엑셀 못 친다 하면 스마트폰 또 두고 다니면 안 되지. 아, 돈 받았다고?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어요? 우리 저 누구야? 디제니먼 그 사모님하고 같이 계신 거고 부장은 지켰다고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거는 아마 공무원분들 와 35만 원이요. 꽤 많이 주네요. 꽤 많이 주네. 35만 원. 야, 돈 많이 주네. 야, 양심 있네요, 그래도. 양심 없는 게 아니네요. 한 5만 원, 난 무슨 뭐 주유 상품권 이런 거줄줄 알았는데. 아, 연락 못 해서 모르겠다고요? 짭짤하네요. 월급까지 포함하면 그냥 200, 한 7, 80 되겠네. 전대님. 특별히 부탁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죠. 특별히 부탁하면 사장님 나중에 시내버스 자리 나오면 아시죠? 이렇게 바로 쪼 얘기 좀 쪼시지 그러면. 아, 그러면 나중에 좀 사장한테 이빨 좀 까도 되겠네, 님이. 아, 그거 해도 괜찮아. 돈 받고 했고 나중에 님 없으면 일하, 이제 공제 버스 회사 이제 장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장보 안 돌아가니까 전두현님 이제 각진이 모시겠죠. 다른 기사분들에 비해서 각진이. 자,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 장강이 아시겠지만 휴가 중, 무슨 휴가 중이야. 휴가 중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여름 되면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아, 신문 기자 출신 형님요? 이게 여름 되면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민원 폭탄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냐 하면 짬밥 찌끄레기들한테 담당 주무관이면 짬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욕먹으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미리 시켜요. 야, 혹시나 나 찾으면 나 휴가 중이라 거 없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미 작전을 다 쳐놨어요. 이게 자리 있는데 일부러 안 맞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맞잖아 장강이. 아니 휴가 중이면 다른 사람 대체해야 될거 아니야. 100% 오랍니다. 약간 공직사회 저거 암묵적인 눈이에요. 뭐냐면 이미 일하면서 처음에 앞으로 내 이름을 민원 안올 테니까 민원 오면 그냥 자리 없다 그래. 그왜 없냐고 물어보면 휴가나 출장 갔다고 공석이라고 연락 오면 전화 주겠다 그래. 그런 식으로 알겠지? 근데 웃긴 게 휴가를 뭐몇 달씩 가냐? 잘린 거 아니야?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냉정히 말하면 근무 태만이죠. 민원을 받아야 되는 게 공무원들 의무인데 그거를 저버리는 거잖아. 이것도 나 밑에 직원들이 좀 찔렀으면 좋겠어,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일이 정말 바쁜데 도저히 순서리 틈이 없어가지고 전화 못 받는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 일이 없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일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일이 안 바쁜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바쁜데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안 받는 게 아니라 해야 될게 없는데 자기 일다 끝났는데 안 받는 거야 이게. 나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히 말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밑에 직원들이 좀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단 직원들이. 혹시 이런 모습 보이면. 나는 우리 밑에 직원들이, 이 상사들이 또라이 짓 많이 하면 많이 찔렀으면 좋겠어요. 네. 성적인 농담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킨십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찌르세요, 그냥. 이거 난 솔직히 막, 뭐 서울시 예전에 뭐 성추행 이런 거 나온 건 굉장히 다행히 생각해. 앞으로 마구마구 찔러요, 그냥, 씨. 뭐가씩 간당간당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TO 많이 발생하고 2차례 창출 많이 하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조직을 바꾸려면 밑에 직원들이 많이 찔러야 됩니다. 언론에 많이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뭐 알리는 것도 괜찮은데 밑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돼서 보이잖아요. 그럼 계속 찔러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그 뭐야 전조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들어온 8급, 9급 분들은 뭐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사람들한테 갑질하거나 하진 않아요. 갑질을 하려면 갑질하면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찰도 순경 경장급들이 갑질하진 않습니다.
보통 경위급 돼야 갑질을 해요. 8, 9급들은 그냥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도 갑질을 당하고 위에 상사한테도 갑질을 당해요. 그래서 좀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위에 직원들 중에 좀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위에 직원들 중에. 국민들의 고통은 남을 나라하고 자기 어떻게 일 편하게 할까? 수당 더 많이 타갈까? 이 생각만 하는 직원들은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 사실. 밑에 직원들이 뭐 똑바로 못해가지고 욕먹는다기보다는 위에 직원들이 똑바로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목숨 부지하니까 이 조직이 변화가 없고 사람들은 계속 실망하면서 계속 밑에 직원들한테 달달 닥달하고 달달 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당하는 쪽은 말단 8, 9, 9급들이에요. 가장 앞에서 보는 사람들. 막상 뒤에 있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잖아. 나중에 가서 6급, 7급을 약간 서바이벌로 만들어야지, 서바이벌로. 약간 그 미국 사회처럼 3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버리면 못할 텐데. 미국 사회는 철저한 3 스트라이크 아웃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김동님. 유튜브 정책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90이라는 경고 제어 먹으면 무조건 해고예요. 그것도 뭐 기간을 주고 하는 게그 경고 세번 마지막 3 스트라이크 받는 그 즉시 해고예요. 다음 날안 나왔대. 미국 사회는 거의 다이3 스트라이크 아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성과급여제. 근데 성과급여제 하면 또 위에 사람들이 다 챙겨 먹을걸요? 자, 전두인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공무원도 성과급여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해도 악용될 가능성이 큰게 성과를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전두인. 그 성과를 누가 주는지 아세요? 윗사람이 줍니다. 아랫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줘요. 8, 9급들의 성과를 주는 사람은 6급, 5급이에요. 지구대 같은 경우에도 지구대 경찰관들의 그런 근무평정, 근무평정이 있고 성과거든요. 그 성과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팀장이나 지구대장이에요. 5급, 6급. 보통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구대장도 5급이거든요. 붕어 3개. 순자팀장이 이제 경감이니까 그런 사람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칼자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성과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아부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잘못 보이냐? 잘못 보이고 신경 안 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과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 제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튼 제발 6급, 7급 그 중간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 좀 일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봤을 땐 말단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5급, 6급, 7급들이 문제야. 아, 7급 뺍시다. 5급, 6급들이 문제야. 5급, 6급. 내가 말단 때 고생해가지고 좀 나이 먹어 좀 편하게 지내겠다? 사실 공무원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뭘 편하게 지내? 편하게 지낼 것 같으면 정년퇴직하고 편하게 지내든가, 아니 명예퇴직하고 의원면직하고 편하게 지내든가. 일할 때는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걸 방임할 수 있을까요? 밑에 직원들이 언제까지 그걸 눈감아 줄까요? 언제까지 그걸 싸고 돌까?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도. 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각성을 안 하니까 자꾸 공무원도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도 일 똑바로 안 한다. 편하게 놀고 먹는다. 아, 맞다. 우리 장관이 그 보셨나 보네. 서울시에서 일반 시민한테 폭력하고 갑질하는 공무원. 봤습니까? 동작구청인가 노원구청인가? 내가 유튜브에
그걸 봤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폭력 날려. 강남구청, 그래. 강남구, 그 CCTV 유튜브 있어요. 여러분 보고 나 충격 먹었어요. 왜 충격 먹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복장이 아니에요. 아줌마인데 약간 동네 아줌마처럼 펌퍼짐한 옷 입고, 공무원들 그래도 옷 깔끔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튀는 옷을 안 입어도 그래도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분은 단정한 옷이 아니고 어디서 그 뭐 어디 집에서 있다 나온 옷이야. 아무리 봐도 슬리퍼 신고. 거기다가 민원인한테 폭력을 날려. 이게 웃긴 게 내가 그래서 맨 처음에 모자이크 처리돼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민원인이고 그 이제 그 맞는 쪽이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아, 공무원 또 괴롭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였어요. 예, 네, 반대였어. 반대. 정반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때리는 쪽이 공무원이고, 맞는 쪽이 민원인이야. 강남구청 치면 나와요. 아, 나 그거 보고 약간 쇼크 먹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시 강남구에서 일을 멀쩡히 할수 있지? 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좀 컬처 쇼크였어요. 역시 서울은 정말 여주경인 것 같습니다. 또라이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예. 오만 또라이들이 거의 모든 조직에 다 있는 것 같아.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그 아줌마 환갑 넘기 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기 발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떠밀려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야, 그게 이렇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더라고. 한두 번. 만만하다 싶으면 다 그랬겠지. 만만하다 싶으면. 와. 아무튼 공무원분들도 자꾸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머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리고 편하게 일하는 공무원분들 각성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많은 열심히 일하는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욕먹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